다음 소식입니다. 기업들이 내부 통제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게 준법 감시인이라는 자리의 역할입니다. 법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는 자리인 만큼 이 자리는 성과급도 재무적인 성과와 연동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런데 JB금융지주가 이를 잘 지키지 않아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JB금융지주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제재를 받았을까요? 네, JB금융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준법감시인의 성과평가를 재무성과와 연동해서 운영했습니다. 성과급은 단기 성과급과 장기 성과급이 8대 2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JB금융은 준법감시인의 장기 성과 지표를 자기자본 이익률이나 상대적 주주 수익률 등과 연동했고 단기 성과급을 총 자산 수익률 등 또 다른 재무적 성과와 연동해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으면 준법감시인도 성과급을 더 잘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수익 성과와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게 핵심인 거죠? 네, 맞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금융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해서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 지급과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준법감시인은 내부 통제를 잘 하고 있는지 등을 감시하고 또 통제하는 자리인 만큼 더 높은 성과급을 받기 위해 무리한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JB금융은 이를 어겼고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JB금융에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에게 주의 통보를 내렸습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